배우 지성이 SBS 연기대상 이보영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017년을 온전히 자신들의 해로 만들었다. 2017 SBS 연기대상이 31일 배우 이보영과 방송인 신동엽 진행으로 생방송됐다. 이날 대상은 피고인의 지성이 차지했다. 지성이 대상을 차지한 것은 지난 2015년 MBC 길미 후 두 번째다. 트로피를 받은 지성은 이번 드라마를 연기하면서 상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다. 무서운 내용이었고 내가 이런 무서운 연기를 하면서 딸 가진 아빠로서도 두려웠다고 말했다. 이연의 마음속 대상은 따로 있다. 바로 피고인에서 호흡을 맞춘 엄기준이다. 악역으로 정말 힘들었을 텐데도 많은 것을 배웠다고 덧붙였다. 지성은 올해 초 방송된 피고인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에서 딸과 아내를 죽인 살인범 누명을 쓰고 잃어버린 4개월의 시간을 기억해내기 위해 고군분투를 펼쳤다. 복잡한 내면 연기와 극에 달한 감정 연기, 또 상대역인 차민호와 주고받는 연기 호흡과 에너지는 브라운관 화면을 넘어 안방 시청자들의 긴장하게 했다. 시청률 역시 고공행진했다. 18회가 28.3%를 달성하면서 올해 SBS 드라마의 출발을 더욱 기분 좋게 만들었다. 그만큼 올해 지성이 대상 수상 예측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지성에 이어 귓속말로 활약한 이보영과의 공동 수상일지, 단독 수상일지가 관람 포인트였던 것. 지성은 홀로 무대 위에 올랐지만 수상 소감 후 이보영에게 입을 맞추며 가장 빛나는 순간을 함께 했다. 이보영은 귓속말로 여자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초 나란히 안방 극장에 복귀해 흥행을 거둔 지성 이보영 부부는 완벽한 2017년 마무리를 하게 됐다. 한편 이날 SBS 연기대상은 수상 부문을 월화극, 수목극, 주말극으로 세분화하면서 공동 수상을 최소화했다. 10여 명의 배우에게 트로피를 건넨 뉴스타상 대신 청소년 연기상, 신인상으로 수상자를 줄였다. 다음은 수상 내역, 청소년 연기상 초인가족 김지민. 남자 조연상 당신이 잠든 사이에 김은혜. 여자 조연상 다시 만난 세계 박진주. 남자 신인상 사랑의 온도 양세종. 여자 신인상 언니는 살아있다 다솜. 베스트 커플상 당신이 잠든 사이에 배수지, 이종석. 작품상 피고인, 1일 엔드 주말극 남자 우수상 언니는 살아있다 안내상. 1일 엔드 주말극 여자 우수상 언니는 살아있다 손혜원. 수목 드라마 남자 우수상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상엽.
수목 드라마 여자 우수상 수상한 파트너 남지한. 월화 드라마 남자 우수상 귓속말 권율. 월화 드라마 여자 우수상 귓속말 박세양. 캐릭터 연기상 피고인 엄기준. 1일 엔드 주말극 남자 최우수상 언니는 살아있다 손창민. 1일 엔드 주말극 여자 최우수상 언니는 살아있다 장서희. 수목 드라마 남자 최우수상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종석. 수목 드라마 여자 최우수상 당신이 잠든 사이에 배수지. 월화 드라마 남자 최우수상 조작 남궁민. 월화 드라마 여자 최우수상 귓속말 이보영. 대상 피고인 지성.